자, 여기는 형제들아 도덕산을 등산하고 걸어 내려와서 광명시에 있는 고깃집을 왔는데, 오늘 형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고기를 산다고 하시는데, 이게 참고로 갈비살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참숯이네, 그지? 참숯에다가 고기를 들어가 양념이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반찬 육수 나왔네. 아니, 이 편안까지 가지고 가야지, 걸어가야 되니까 그제. 네, 걸어가야 돼. 자, 네. 아니야,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고기만 챙겼어요? 몇 개나 줘요? 네 개. 순이까만 빼고 주면 되나? 우리 한국 음식의 특성은 바로 이렇게 꼬먹는 재미가 있어요. 순이까만 주면 돼. 그쪽도 많이 굽고 있어요? 네. 여기 한 사람 더 있는데? 여기요? 불러. 아주 뽑아. 여자가 입나이에 색깔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거 있지. 밖에다 풀면. 어쩌다 넘겨놔 주세요. 여기 엄마가 우리 엄마네 집에서 제가 그냥. 맛있게 잘 익네, 그지? 낙국장입니다요. 이게요? 오, 이거 고기 좀 줘. 엄마야, 이거 또 따라오래. 아니, 자네 것만 줘. 근데 이걸 또. 600원. 근데 이거 먹으려고? 자, 이제 고기가 살살 익어가네, 그지? 원래 너무 많이 있는 것보다 적당히 그게 맛있어. 이건 참 소고기죠? 이거 참 돼지고기죠? 소고기예요. 소 갈비살이죠? 네. 이건 너무 먹어 익으면 이렇게 잘 익었네. 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살살 익어야 돼. 뭐 소금 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소금 없어요? 소금 간? 네. 된장이랑 있어? 바로 바로 먹을 때 맛있네. 없어요. 준이야, 이거 먹어라. 이거 고기 좀 이따 먹고 그냥.